저녁을 먹고 있는데 언니가 멸치밤선을 보고 얘도 생선이래요. 이렇게 작은 녀석의 생선이라니. 제가 막 웃으니까 가족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뭐가 잘못됐나요? 멸치가 생선이 아니라면 그럼 뭐라는 거죠? 작긴 해도 있을 건 다 있다고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멸치는 음식으로 만들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어류 중 하나죠? 네, 종류는 다양하지 않지만 음식의 재료로 널리 쓰이죠. 그런데 생선이긴 한데 몸집이 너무 작아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고 다 작지는 않아요. 최대 15cm까지 자라기도 하고 수명은 1년 반 정도랍니다. 그럼 몸집이 작아서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긴 힘들 것 같아요. 멸치처럼 작은 물고기는 무얼 먹고 사나요? 멸치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산답니다. 그래서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위치했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인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멸치는 생선이 아니라고 무시하기 있기 없기? 없기. 네, 그럼 지금부터 멸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멸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국물을 우려내는 데 사용되는 큰 멸치를 준비하세요. 그런 다음 이 멸치를 물에 5분 정도 불려줍니다. 미리 불려놓은 멸치를 가지고 지금부터 멸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멸치를 보면 여기 겉에 부분에 입이 보여요. 입을 안쪽을 살짝 벌려보면 이 안쪽에 멸치의 이빨이 보여요. 그럼 다음 멸치 안을 해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멸치의 배 쪽을 먼저 반으로 갈라준 다음에 이 부분을 벌려보면 멸치 안쪽과 겉을 떼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멸치의 머리 부분에서 겉에 있는 부분을 떼어내면 안쪽에 멸치의 눈 그리고 아가미를 볼 수가 있어요. 아가미의 이 안쪽 부분은 세파라고 해서 멸치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안에 들어오는 나쁜 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여기 세파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세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옆 뒷부분과 세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끝부분은 세엽이라고 하는데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멸치의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주는 걸러주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멸치 눈에서 눈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 있는 수정체 그리고 홍채 각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멸치의 몸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뼈를 확인하는 걸 통해서 멸치는 척추동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멸치의 머리 부분, 이 부분 안에서 멸치의 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안쪽에 있는 내장기관을 보면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안에는 멸치의 심장, 그리고 간, 그리고 유문수와 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내장의 끝쪽으로는 소장과 대장 그리고 생식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멸치 작아도 있을 건 다 있죠? 네, 우리가 평소 무심코 먹던 멸치 안에도 많은 내장기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멸치에 똥을 알고 있던 까만 부분이 멸치의 소장, 대장, 유문수였다니. 아마 직접 해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생태계는 물론이고 우리 몸까지 건강하게 해주는 멸치.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라 특히 칼슘의 왕으로 불리는데요. 멸치는 몸만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멸치를 비롯한 생선뼈는 주로 인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화합물은 비타민 D의 도움을 받아야 흡수가 잘 된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생선 내장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내장과 뼈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마른 멸치가 칼슘 흡수 면에서 탁월한 것이죠. 불안하거나 신경질이 나는 것은 체내에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매일 일정량의 칼슘을 섭취하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좋답니다. 멸치의 머리 부분을 관찰해보세요. 눈, 입, 이빨이 보이시나요? 이게 멸치의 뇌래요. 이 작은 곳에 심장, 유문수, 위, 대장, 소장, 생식순 등 내장기관이 다 있습니다. 멸치의 척추 부분입니다. 이 척추를 통해 멸치가 척추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멸치의 아가미 부분입니다. 세엽, 세파, 세공을 관찰해보세요.